오늘 주재료는 이 국수호박입니다. 이 국수호박은 일반 호박과 다르게 삶게 되면은 안에 면처럼 나오는 게 특징이에요. 그래서 오늘 잡채 들어간 당면 대신에 이 국수호박으로 준비해봤습니다. 오늘 크게 세 가지 야채가 들어가는데 양파랑 당근, 대파가 들어가요. 요 주재료는 제주 지역에 있는 거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양파는 김녕의 것, 당근은 구자, 대파는 세화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식재료를 모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나왔습니다. 부탁드릴게요. 우와, 와,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아, 오늘은 사실 원래 브로콜리 연구소라고 해서 브로콜리로 메뉴를 준비하다가 이 습도 때문에 완전 대참사가 일어나서 메뉴를 바로 급하게 바꿨습니다. 아. 오늘 제가 준비한 메뉴는 바로 잡채입니다. 잡채. 이 잡채는 사실 지금은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사실 임금님이 드셨던 궁중 음식 중에 하나예요. 예전에 그 제주에 유배 오셨던 광해군도 평소에 즐겨셨던 음식이 이 잡채라고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잡채는 궁중에서 시작했지만 지역별로 흩어지면서 그 로컬에 만큼 변화했는데 제주는 섬이다 보니까 해산물이 들어간 잡채가 제주식 잡채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이 잡채는 사실 당면이 들어가는데 저번 주에 제가 로컬 마켓에 갔다가 국수호박을 발견했어요. 이 호박은 반으로 자른 다음에 삶게 되면 안에 이렇게 면처럼 나오는 게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그 호박이 면을 대신했고 안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야채들은 제가 제주 각 지역의 야채들 하나씩 뽑아서 버무려 봤는데 제가 이 잡채를 오늘 톡톡 다이닝 메뉴로 선택한 이유는 이 잡채가 여러분들 이 브로콜리 연구소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 그 이유는 이 잡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여러 식재료가 한때 모여 있을 때 그 맛이 증폭되는 효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브로콜리 연구소 분들도 정말 다양한 가지각색의 분들이 모여서 이 로컬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그 속에서 로컬의 새로운 맛을 찾아가는 게 마치 잡채와 같지 않을까 해서 오늘 잡채를 준비해봤습니다. 저도 처음 만들어 보는 거라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브로콜리 음식보다는 훨씬 맛있을 거예요. 면이 다 호박인 거예요? 네, 호박으로 우와, 면이 진짜 떼어요. 처음 봤어요. 꼬시래기라는 해초류를 넣어서 식감을 조금 더 살려봤어요. 이거 말을 안 하면 잡채인 걸 모를 것 같아요. 그러죠. 이 잡채이네. 야, 진짜. 세상 어디에도 없네. 맛있게 드세요. 엄청 맛있어요. 건강한 맛. 진짜 맛있어요. 방송 아니라 또. 네. 이거 진짜 이 안에 있는 이거 식감? 이게 진짜 미친 것 같아요. 이 국수호박이 지금 서귀포에서 많이 재배한다고 해서 한번 재배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